두 번째 질문은 탐험가님이 가지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에 대한 거예요. 아. 근데 비결이라고 없다고 네.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니까 네. 그 호주에서 영어도 못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뭔가 자꾸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네. 부탁도 안 했는데 연구소를 투어 시켜주시고 뭐 자꾸 제안을 해주시잖아요. 네. 혹시 본인이 생각하신 비결이 있을까요? 그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했잖아요. 오늘 발표에 사용했던 이 파워포인트 장표가 10장이 채 안 될 겁니다. 근데 제가 강의를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호주에서 조난당하고 돌아왔을 때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강의 슬라이드가 280장이었습니다.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280장을 썼더라는 거죠. 근데 얼마 전인가 이제 그 저의 이제 모든 어떤 그 탐험의 기억들을 갖고 계시는 지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280장 가지고서 3시간 했던 강의는 제일 감동적이었더라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물론 이렇게 무대에 오르면 뭐 멋있는 옷도 있고 예, 뭐 차려입고 격시도 같이 묶였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진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책은 3권 정도를 집필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래도 과학책이고 내가 탐험가니까 내가 탐험해서 얻었던 정보 팩트들을 정말 꼭꼭 눌러서 네, 이 책에 터져 나갈 정도로 네, 그렇게 해서 쓰고 썼는데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. 근데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예. 뭐 이게 진짜 과학 교과서 보는 것 같다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?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전에도 제주도 관련된 책을 쓰면서 그게 조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결국 저도 처음에는 또 역시나 제주도의 과학을 소개하고 싶으니까 과학적인 정보를 꾹꾹 늘렸었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제주를 탐험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뭐 이를테면 제주에서 정말 과학자로서 제주의 자연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과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나고 자란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이 제주의 자연을 보존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요. 그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제주의 자연을 보다 보니까 제 책의 내용이 처음에는 과학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사람 이야기로 끝나더라고요. 네, 그래도 어찌 보면 뭐 책의 내용도 우리가 이런 딱딱한 정보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거에 더 감명을 받는 것처럼 사실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좀 최대한 좀 물론 과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예,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좀 나름 이제 뭐 노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. 네, 저는 탐험가니까 또 직접 현장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분들이 가보지 못하셨으니까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를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제 흥에 넘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 뭐 많은 분들께서 좀 그 제 이야기에 호응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. 네,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로잡는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이야기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핵심에는 진솔함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네, 어딘가 낯선 사람에게 접근할 때 그 연구소에서 네. 그 경비원이 네. 너 왜 여기 있냐고 네. 나가라고 할 때 네. 되게 냉정하게 나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. 거기서 내가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네. 보여주고 네.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이 되게 진솔하게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. 그 그렇죠. 경비원한테 네. 네. 그 솔직함이랑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공부하는 사람을 아무도 막지 않는다고 그렇죠. 하셨잖아요. 그건 제가 네.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. 네, 그런 마음이 듭니다. 그 사서분한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? 가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물어봤죠. 내가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과학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과학 섹션이 궁금하다. 그거 되게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매일 갈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 매일 가니까 늘 얼굴이 마주치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면 정든다고. 네, 그러면서 제 관심사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 예, 어쨌든 다 보내주시고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. 네, 그래서 먼저 다가가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, 근데 그게 요즘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비대면이 네, 맞습니다. 네. 더 강화되고 요즘에는 사람이랑 이렇게 중국집에 전화해서 주문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앱을 이용하거든요.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.
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안 하고 싶어지는데 진짜 누군가 전문가를 만나서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. 네. 네, 그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요즘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인류들이 네. 자가격리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가 정말 독서하고 예, 성찰의 시간을 갖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히려 밖에 안 나가고 또 그냥 뭐 재택근무하니까 사람 만날 일이 없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또 이렇게 자주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걸 많이 느끼실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적정한 수준 내에서 그 오프라인 연결고리를 끊으신 채 오히려 책 속에 있는 정말 과거에 살았던 인물들부터 해서 예, 지금 최근의 인물들까지 그런 독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아마 그 비대면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사람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SNS 계정을 샀던 아니면 메일을 보내고 싶던 네.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뭐 여담인데 사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런 뭐 조선시대나 그런 뭐 역작들을 보면은 전부 유배지에서 책이 나왔습니다. 네. 유배지에서 모든 연락이 끊기고 그냥 앉아서 책만 보니까 그거를 쏟아내고 싶은 열정들이 뭐 책이라든지 예, 그런 뭐 명조로 남은 거니까 오히려 저는 이때를 되게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우주인들의 그 연구 기지에서도 저도 이제 실험을 받고 왔었는데 사실 그런 곳들에서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. 오히려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나가는 게 물론 뭐 좋긴 하겠지만 안에서 적은 인원들이 오히려 자기의 생각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어찌 보면 저는 거기서 열흘 동안 훈련을 받고 왔는데 한 10년 이야기할 거 다 하고 온 것 같아요. 그 안에서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가족들 간의 대화도 좀 많이 넓히시고 네, 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도 스스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에 대해서 여쭤보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하려면 어떻게 용기를 가져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네.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네. 그렇죠. 내면을 공부하는 시간을 네. 가지라고. 근데 그게 오히려 비결인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네. 저는 제가 다가가는 방법만 여쭤봤는데 사람들이 네. 나에게 다가오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. 그게 진짜 비결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야에 관심 갖고 찾아온 사람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네. 더 좋아하죠. 네. 아, 그래서 꼭 용기를 가지고 뭔가 나의 접근하는 거에 네. 중심을 두는 거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네.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분야를 좀 더 많이 알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모셔서 저희 연사로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럼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친구 맺기를 네. 통해서 어떻게라도 이제 연결고리를 네.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